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과 긴꼬리 딱새가 주황산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황산은 계곡과 산림, 안반지대 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좋은 환경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서식하는 생물 종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몸의 털이 회갈색인 사냥이 지난해 4월과 9월 주황산 절골지구 인근의 무인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주황산이 197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사냥의 서식이 주황산에서 확인된 겁니다.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 생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은 암수 모두 뿔이 있고 머리부터 몸통까지의 길이가 105에서 130cm입니다. 주황산 부근에 최소 3마리 이상의 사냥이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설악산과 월악산 등 강원도와 충북의 북부 산악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사냥이 주황산에서도 확인되면서 백두대간 동해안 지역이 사냥 서식지를 연결하는 중요 지역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내 사냥 개체수는 1,000마리인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 주황산의 사냥이 확인됐다는 것은 그 서식지가 많이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와 거제도 등 남부섬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던 긴꼬리 딱새도 주황산 주산지 부근에서 처음으로 한 쌍이 포착됐습니다. 멸종위기 2급 생물로 지정된 여름철새로 수컷과 암컷은 몸 길이가 큰 차이가 나는데 수컷은 꼬리 길이가 45cm나 됩니다. 부리와 눈 테두리가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긴꼬리 딱새가 발견된 주황산 주산지는 명승 105로 지정될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해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황산 내 서식하는 야생 생물은 3천 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10년 만에 1.85배나 증가했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보다 거의 2배 수준인 3,200여 종의 생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주황산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 또한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생물을 복원하기 위해 소똥구리와 대륙사슴 등이 해외에서 도입되는 등 2030년까지 20종이 복원됩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멸종 위기 야생 생물 복원 시설이 올해 하반기 문을 엽니다. YTN 오인성입니다.